아니 없네. 아 빠르네. 너무 빠르네. 아!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요, 바로 AD를 극대화하고 공격 속도가 빠른 그런, 아 AD를 극대화하진 않아요. 공격 속도와 어떤 치명타를 극대화하는 공격 속도 라이즈입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 꼭 한 번씩. 네, 람모스님 원딜이에요? 뭐야? 람모스 원딜이야? 어? 뉴메타 향연인데 또 이거? 또 뉴메타야? 어 괜찮죠?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뭐. 그치, 치돌이 라이즈 괜찮네요. 오, 저분 장명 센스가 있어. 치돌이 라이즈입니다. 어. 어우 CS 두 배야 지금.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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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난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아 진짜, 아 이거 그렇죠.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 이제 점화를 썼을, 안 썼냐? 오케이 양어띠. 오케이 야스 야스. 그렇죠. 시바라님 궁 써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아 잡아, 이거 어시 들어오잖아. 어시, 그렇지, 어시다 이거. 어시다. 설마 죽어버리나요? 어? 내 눈! 어! 아우! 아우 내 눈! 어 람버스님 어시가 없네? 아 너무 늦게 잡았지. 어시가 안 들어오네. 아 이거 밭 한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이 거리를 궁 썼어? 아니 궁 써도 되는 거리인데, 아니 걸어도 되는 거리인데. 와, 난 내 위치를 몰랐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일단 속박이 남아있다. 이거라도 잡자. 뭐라도 잡어. 뭐 하나 걸리거지. 얻어 걸리기. 야 우리, 야 우리 토끼를 너무 노린 거 아니냐? 야 한 세 마리 토끼를 노렸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래서 토끼는 한 마리만 노려야 되는 건데. 이거 잡자. 어, 얻어 걸렸어 일단 1킬. 오 됐다. 아, 어, 얻어 걸렸어. 이게 뭐 여신의 눈물이나 카탈리스크 안 가기 때문에 마나가 얼마 없어. 어, 아, 그렇죠. 스킬도 약해. 평타가 셀 뿐이야. 그래서 레드 버프 있으니까 일단은 타워 철권 빨라요. 미드 금방 부술 것 같아 이거. 오! 이거 맞았으면 안 됐다! 요단강 건너버릴 뻔했다! 와. 하지만 저, 이거는 전부 제가 약해 보이는 척 하는 거죠. 체력이 이만큼 달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이제 방심을 할 거예요. 어, 궁극기로 한번 들어오고 싶거든. 그럴 마음이 들 거야. 그쵸? 들어왔죠? 어! 매혹을 이렇게. 어? 어휴! 응 안 당해. 야 뭐야 저격이야? 뭐야 우리 3명이 나와. 뭐야 빨리 빨리 우리 팀 빨리 뒤에서 덮쳐요. 덮쳐. 야 근데 진짜 이거 다 역해네. 지금 저한테 갱킹 온 친구들이 다 역해잖아요. 야 게임에선 인기가 많아. 어 그 슬프냐 이게. 일단 이거 간다. 자 속박 넣고 평타 오케이. 야 양호, 와 놀라운 점은 다 어시스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뭐. 간다 뒤틀린 황천으로 가자. 어 우리 팀이 가버렸네.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자 점화도 넣고. 그렇죠 잡았죠. 아칼리 잡으면 돼 이제 우리가. 그렇지 이거지. 됐죠. 아우 라인 클리어 아직은 너무 힘들어. 이게 간의 수공업이야.
진짜 지금 손수 다 잡고 있잖아. 한 마리 한 마리 스태틱으로 좀 시원하게 잡아야 되는데 한껏 놀리고 타자. 그렇지 그렇지. 람보스 이동속도 상태가 웃고 떠드는 사이 죽어버리네. 아, 람모스님 이동속도에 깜짝 놀랐는데. 오, 람모스님이 그렇게 안 세다는 것도 놀라워. 다행히 이제 우리의 미드타워는 남아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점은 이거는 상대의 아리가, 상대의 미드가 제 타워를 한 대도 직접 때리지 못했다는 수치예요. 봐봐요, 정확하게 24밖에 안 깎였어. 이거는 평타가 아니라 미니언이 때린 거야. 진짜 얼마 못 때린 거죠. 그럼 뭐다? 전 라인전을 완벽하게 이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오히려 상대팀 미드는 터져있고. 답이 나왔지. 그리고 저는 스태틱이 나왔죠. 또 됐어, 스태틱만 뽑자. 이템 트리가 백도하기도 나쁘지 않아. 백도 원래 공속템은 백도템이라고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예, 백도템이죠. 그럼요. 스플릿템 간다. 황천으로 가자. 야, 타워가 날 때리네. 어휴 어휴 어휴. 어? 아, 또 왜 또 싸워요. 저, 아, 슈바라님 너무 너무 들떴지. 너무 앞장서셨어. 슈바라님이 아까부터 너무 앞으로 가. 오케이. 오! 됐다, 잡았다. 인간적으로 잡았지. 절로 갔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네, 봐봐. 아! 카밀님! 완전 허치포치, 이거. 하지만 저에게 전멸이 남아있다는 거. 전멸 남아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어딨냐? 이 근처에 있어. 여기 돌아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잡았다. 이 여기다. 여기 있죠. 여기서 약간 그 코 약간 그 약간 뭔가 수사하는 그런 BGM 없네. 안 되겠네요. 뻘짓이었다. 아니 없네. 아, 빠르네. 너무 빠르네. 아! 갑시다. 간다. 와요, 빨리 와. 우리 팀 와. 우리 팀 와. 오케이, 그렇지. 호, 나만 노리네 또. 아니 정말 놀라운 점은 나를 겁나 노린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가죠. 됐어, 이거 뒤치기다. 뒤치기다 이거. 아. 적에게 당했습니다. 다 죽어 있어 버리나? 어휴. 아무도 없냐? 나 외로운데. 외로운 싸움이다. 우와! 우와! 딜 상태가! 13킬이네? 아, 저 친구 어제 아칼리 같아. 어제 아칼리를 보는 것 같아. 람버스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동속도다. 와, 대박이다. 이거는 제가 약한 게 아니라 상대팀이 굉장히 강한 친구가 있을 뿐인 거죠. 아칼리가 너무 세다. 예, 그렇죠? 제가 탑을 먹기 위해서 카밀 친구가 탑에서 물러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제가 탑을 먹은 그런 플레이였죠. 정말 엄청났어. 어! 야, 우리 팀인 줄! 아유, 아칼리였어? 들었다. 이거 100%다. 이거 들었어, 이거. 이거 듣고서 온 거야. 람보스 친구 왔어? 람보스 친구는 믿을 수가... 야, 딜이 왜 저런 거냐? 가능한 거냐? 진짜 중요한 거, 백도밖에 없어요. 백도가 답이다. 간다. 편집자 친구가 이걸 보고 있다면 여기서 비장한 BGM. 빠라밤 빠라밤.
얘네들 발언 먹는다. 100%야. 그렇죠. 100%죠? 자, 발언을 먹고 귀환을 타는데 4초가 걸려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것보다 더 빨리 이거를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 라인이 와야 돼요. 빨리. 아, 늦어져서 이거 늦어져. 제가 죽더라도 이거는 부수겠습니다. 그렇죠. 죽더라도 난 부술 거야. 자, 피읍을 하고. 아니, 체력이. 아, 병타! 안 된다! 안 된! 아, 자괴감 드네. 어, 자괴감이 들어. 나에 대해 화가 난다. 아니, 뭐 저렇게 센 거야? 어떻게 저렇게 세졌어? 어? 람머스님, 미니언에 박으면 어떡해? 야, 근데 아칼리가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게 탱도 돼요. 저 엄청 단단한데, 딜도 엄청 세.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흡혈도 있잖아, 심지어. 뭐야, 저거. 다이브 하면 그냥 죽는 거야. 야, 딜 좀 넣어봐. 어, 딜이 안 들어가 버리는 이거. 완전 신기방기하네, 이거? 잡아버렸다. 어우, 야스, 양어띠! 오케이. 오. 와우. 됐어. 해냈잖아요. 잡았죠? 오케이. 아, 근데 솔직히 좀 봐줍시다. 좀 봐줍시다. 최근에 진 게임이 없는데, 영상 중에서. 이거 이거 지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냥 개판. 헬파티였다, 헬파티. 헬파티. 예. 네,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속도 치돌이 라이즈 한번 해봤는데요. 백도를 하건가, 백도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백도도 뭐, 썩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굳이 라이즈로 이걸 할 이유는 없다. 라는 결론이 떨어졌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호!